안녕하세요. 농부 아빠입니다. 제가 일전에 참깨 수확 시기 그리고 이제 참깨 편하게 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고추도 수확할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고추를 수확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렇게 할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 수확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새로 만든 고추 수확기입니다. 보통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고추 수확기를 팔아요. 시중에 이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가요. 싼 게, 가장 싼 게. 그래서 조금 이제 사양이 좋다 싶으면은 뭐 거의 20만 원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사지 않고 한 3년 전에 처음 이제 고추 수확기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앙상하게 남아 있는 이게 제가 3년 전에 만든 고추 수확기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라솔을 저 대에다가 달았었고요. 이 뒤에 바구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써봤는데 용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굴러다니는 하우스 파이프 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이게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할 줄을 모르는데 용접한다고 아주 생쇼를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굳이 용접까지 하면서 이제 고추 수확기를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 바퀴죠. 이게 승차감은 좋은데 문제는 한해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다 빠져 있어요. 바람을 새로 넣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금방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저기 지금 새로 준비한 저런 저 발포 바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이제 속간에 튜브가 없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빵꾸 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바꿨고 어쨌든 이거를 제작하는데 거의 한 바퀴며 그리고 축이며 볼트 너트 이거 다 해니까 거진 뭐 새로 사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참 쓸데없는 짓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게 어떻게 하면 고추 수확기를 최소한의 비용 투자로 편하게 고추 수확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서, 사실 여기에 들어간 실제로 돈 들어간 거는 바퀴, 파라솔은 기존에 있던 걸 썼고요. 파라솔 이게 한 2, 3만 원할 겁니다. 파라솔을 새로 장만한다 치고 파라솔 2, 3만 원에 바퀴, 저게 이제 인터넷 최저가로 한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합하면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리고 생각보다 편합니다. 왜냐면 내가 편하도록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었으니까 편해요. 자, 파라솔을 잠깐 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무더운 여름날 고추 수확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한낮에도 고추 따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물론 한낮에는 원래 더워가지고 어쩔 순 없지만 어쨌든 뭐한 12시, 한 2시, 뭐 이때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비올 때도 고추를 딸수 있다. 비가 와도. 그리고 바퀴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흙밭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큰 문제도 없어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고추 수확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 대충 재료는 여기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나무, 이게 뼈대가 될 나무가 필요하고요. 이걸 잘라서 이제 바퀴랑 연결되는 부위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게 바퀴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발포 바퀴라는 거예요. 요거는 딱딱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승차감은 좀 떨어지겠지만 바람 넣을 필요도 없고 빠꾸나 걱정도 없는 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걸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못질 대신 이제 전 나사못을 쓸 겁니다. 피스라고 하죠. 이게 좀 기다란 요런 나사못. 그리고 이제 구멍 뚫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퀴 축이 되는 거를 이제 하우스 파이프 때를 잘라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바퀴 축을 쓸 거예요. 대충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외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나무를 재단을 해서 필요한 사이즈대로 한번 잘라서 보겠습니다. 바퀴를 고정시킬 나무를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위치를 잡고
설마. 안 들어가네. 그렇다면 오케이. 자자. 이게 여기 들어가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좀 가늘게 만들면 되죠? 애초에 처음부터 맞는 걸 쓰면 이 짓은 안 해도 되는데 뭐 어쩌고 쓰면 돈 안 드리고 할래. 굿. 아우 이마에 쳐 때렸네. 아유 이마에 구부렸네요. 그럼 이쪽도 해야 됩니다. 이쪽도 축이 두 개니까 요걸 이 망치질을 지금 세 번을 더 해야 돼요. 아 이게 애초에 이걸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두 번째는 금방 되네. 역시 사람은 생각하고 실행하면 발전하는 동물이 맞습니다. 요 정도 폭이 나오겠네요. 좋아.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축을 완성할 바퀴 축을 완성할 부속들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지난번에 이거 구멍을 뚫는데 핸드 드릴로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뚫리더라고요. 성질 나가지고. 요걸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220V 전원 연결해서 쓰는 드릴인데. 아, 이걸로 하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빵 뚫리더라고요. 진작에 이걸 썼어야 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었고요. 자, 이제 이걸 조립을 해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스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막아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퀴를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 바퀴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튀어나오게 한 두 개씩 넣어주고요. 자, 이제 바퀴를 이렇게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자,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 끝을 이제 그라인더로 잘라서 요걸 구부리느냐 아니면 이제 반생 철사로 여기를 감아서 고정을 하느냐. 일단 쉬운 방법으로 철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보통 이제 반생 철사라고 하면 돼요.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꼬아줍니다. 쫙쫙.
자, 이렇게 됐어요. 때는 굿. 자,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오씨, 아령인데 아령. 이거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요렇게, 요렇게. 야, 이거를 굳이 끝에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응? 중간에도 달까? 나중에 고추를 수확할 때, 이 고추 바구니가 놓일 자리는 바구니 바로 밑에 이제 바퀴가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앉는 부분에 또 바퀴가 있으면 좋겠죠. 무게가 이렇게 그렇게 나갈 테니까. 물론 제가 앉는 데가 가장 무겁겠지만, 어쨌든. 이 바퀴를 굳이 끝에다 하지 않고, 하나는 고추 바구니 놓을 자리, 여기. 하나는 제가 앉을 자리, 여기. 뭐 이렇게 한다 치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요? 왜 고추 수확기는 다 바퀴가 양 끝에 달렸을까? 아, 제가 앉을 자리 밑에 바퀴가 있으면 움직일 때 다리 바퀴에 걸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 수확기 쪽 바퀴는 끝에다 굳이 달 필요는 없지만, 파라솔과 제가 앉을 자리가 이제 되는 부분 쪽에 바퀴는 맨 앞으로 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뒤꿈치가 바퀴에 걸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으로. 맨 앞으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견고하게 위쪽을 또 이제 피스를 박아줘야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오, 멋지죠? 타봐야 되는데, 이거 타볼까? 일단 제 무게를 버티는지 한번 살짝 먼저 앉아보고. 오! 탄탄하네요, 탄탄해. 올라가 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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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바구니. 자, 파라솔은 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완성입니다. 짜란. 저 파라솔 한번 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더워도 문제없이 고추 딸 수 있어요. 아주 편하게, 쉽게. 비가 와도 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추 따러 가볼까요?